자, 희엔이 또 추천해주는 해산물 맛집. 희엔이 이제 운전해서 저를 데리고 왔는데, 일단 여기 식당 이름은 푸옥타이라는 식당이에요. 정말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죠. 자, 갑자기 해산물이 먹고 싶어서 왔는데, 왜 한국분들도 다낭에 오시면 해산물 많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뭐 다낭이 워낙 또 그 미케비치 쪽이 좀 유명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오시면은 미케비치 앞에는 해산물 식당이 엄청 많아요. 그것도 대형으로. 네. 그래서 거기에도 또 사람 엄청 많고요. 근데 그쪽은 어떤 분들은 좀 가격이 많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격이 부담스럽지도 않으면서 정직하게 팔면서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맛집인, 네, 해산물 식당을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식당인데요, 저 식당 이름이 푸옥타이 식당이에요. 푸옥타이 식당. 네. 우리 희엔이 여기에 현지 사람들 정말 많이 간다고 추천해주는 곳인데, 일단은 뭐 해산물 식당 가면 한국 분들 많이 드시는 게 새우나 뭐 베트남에는 또 조개류가 또 그렇게 많아요. 베트남 사람들 조개 엄청 많이 먹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와봤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위에, 네, 푸옥타이라고 엄청나네요, 사람. 일단은 들어왔어. 근데 뭐 어떻게,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산물 그 어항이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1kg에 27만 동. 이거 아래 개는 55만 동이라고 써있고요. 이거 조개가 대왕조개네. 이거는 키로에 24만 동, 18만 동. 이거는 맛조개인가 보다, 긴 거. 아, 코끼리 조개구나, 이거. 코끼리 코처럼 쭉 나온다 그래갖고. 아, 요거는 40만 동이네요. 그리고, 아, 요 가리비인데, 가리비는 다 나갔어. 가리비가 좀 비싸네. 67만 동? 오징어. 오징어, 키로에 20만 동? 오징어 말고, 이거, 이거. 아, 요거, 요 아래에 있는 요 조개, 찝찝. 찝찝 마냥 하네, 이거. 아, 좋아. 이것도 팔고, 이거 뭐야? 와, 이거는 생선인데 엄청 긴 거네. 이것도 팔고요. 그 다음에, 가오리. 그 다음에 이쪽에도 또 조개들 있고, 이쪽엔 좀 비싸네. 52만 동. 여기 새우 큰 거 있네요. 이거 얼마 물어봐봐. 1kg 얼마냐고. 똑같아. 아, 여기? 아, 여기 써있네요. 58만 동. 이게 타이거 새우. 아, 이거 살아있네. 살아있는 타이거 새우 1kg에 58만 동이에요. 뭐 굳이 1kg 다 시킬 필요는 없고요. 뭐 0.5kg. 1/2kg나 뭐 혼자 오셨다면 저 300g만 주세요 하는 거고. 이건 뭐야? 이거 새우야. 이것도 새우야? 응. 아, 이거 좀 특이한 거네요. 이것도 새우. 이거 38만 동. 그리고 여기, 아, 이거는 물고기네. 물고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에 오면은 많이 보이는 게, 여기 게들 보이죠? 네. 이렇게, 아, 요 게는 키로에 75만 동이래요. 그리고 여기 새우, 아, 이거, 아, 여기 사람들이 새우 많이 먹나 봐요, 관광객들도. 이것도 58만 동.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게 뭐야? 이게 물고기야? 장어, 장어. 아, 이거 물고기가 특이하네. 입을 다 위로 내밀고 있네. 이거 폭포 장어, 폭포 장어. 어? 폭포 장어. 폭포? 폭포, 폭포? 폭포, 폭포. 장어. 이름이 폭포 장어래요, 혜인이 그러는데. 저쪽, 아, 저기 앞쪽에는 또 역시 물고기. 랍스터. 여기 랍스터. 랍스터는 1kg에 150만 동. 1kg에 150만 동이면 미케비치보다 싼 거지? 네. 그지? 아. 저거. 아, 저거는 사이즈가 좀, 저거는 사이즈가 큰 것 같아요. 저거는 1kg에 200만 동. 와, 이렇게 해서, 네, 새우를 털어서 저렇게 그람수를 재요, 위에. 그죠? 네, 나와있죠? 0.31kg네. 아, 이렇게 팔아요. 와, 좋네. 300g. 300g. 요 정도가 300g이에요. 요거는 베트남 말 이름 뭐야? 똥소? 똥띡. 똥띡? 아, 요건 똥띡이래요. 와, 신기하네. 이거는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이거 까먹을 때 손가락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좀 손가락, 얘네가 바늘 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손이 좀 찢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여기,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저는 새우하고, 뭐 조개, 맛조개 하고, 그 다음에 희엔이 추천해주는 거 조금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시키면 아저씨가 여기에서 네, 숯불에서 이렇게 쫙 거져요. 새우고 생선이고 네, 아래 보이시죠? 네, 어우 연기가 엄청나네. 오징어도 거둬주고 보시면은 네, 생선 그 다음에 조개 꼬막 같은 것도 보이고 저 끝에는 굴도 있어요. 야, 이렇게 냄새가 연기가 나니 여기 주변 사람들은 창문 계속 닫고 살아야 되겠네. 아니면은 밤에 배고파서 이거 어떻게 견디지? 자, 메뉴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워낙 이게 다 그렇죠. 네, 현지인 말이겠죠 전부 다. 저는 그냥 그림만 볼게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7만동, 5만동 어쩌고저쩌고 나와있고 여기에도 뭐 가격이 이렇게 뭐 보이는데 아 역시 사람 공부를 해야 돼. 하나도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가격이 안 써있고 뭐 이거 뭐야 뭐 또이지야? 이거는 제가 보기에 한국말로 그냥 시가 뭐 이런 것 같아요. 아 영어 메뉴판이 좀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뭐 여기 뭐 현지인들 상대로도 장사가 막 미어 터지는데 뭐 굳이 영어 메뉴판 안 만들겠죠. 그 뭐 주인분이 아 그래도 뭐 외국에서 온 사람들 그래도 편하게 우리 가게 음식 드시고 가게 해보자 해서 영어 메뉴판이나 뭐 한국어 메뉴판 만들면 참 좋기는 하겠네요. 네. 그림에는 뭐 오징어도 보이고 새우 꼬치도 보이고 장어도 보이고 하는데 이 집이 지금 뭐 해산물로 되게 유명한 집이긴 하지만 해산물만 파는 게 아니라 이거 보니까 이거 뭐 돼지 통돼지 이렇게 구워갖고 파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 아는 단어 나왔네요. 여기 미 껌 미는 면이고 껌은 밥이잖아요 그죠? 네. 뭐 숲도 있고요. 네. 하이산이라는 단어는 뭐 해산물 요 정도는 알죠. 네. 요거 알면은 해산물은 먹을 수 있어요. 뭐 이래요. 그러고 뒤에는 음료 가격 맥주 가격 보니까는 사이공 스페셜 14,000동 그 다음에 뭐야 후다 맥주 13,000동 라루 비어 네 만동 만천동 500원 550원 네 가격은 좋네요. 하이거는 뭐 수입 맥주니까 14,000동 16,000동 이렇게 팔고 하이네켄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아쿠아피나 메뉴에 써있는 거 이거는 물이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딴딴 몰라 펩시 아는 거 나왔다 저 세븐업 알아요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만동 뭐 요정도 하네요. 물은 6,000동 만동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원 6,000동이면 3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여기 반미 이것도 알아요. 네. 반미도 파네. 반미 5,000동 250원 네. 탄수화물 필요할 때 시켜 먹으면 되겠네요. 요렇게 어 여기 양주도 파네. 시바스리갈 18년산이 140만동 7만원? 아 0.7리터 700ml 7만원 싼 건가요? 술값 잘 몰라서. 발렌타인 17년산도 6만 얼마에 팔아요 병에 여기 아래 그림에. 보드카는 싸네. 보드카 300ml 보드카 300ml 6만동 보드카 3천원? 오 싸네. 아. 자 일단 얘기하는 와중에 네 음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네, 보이시나요? 네 요거 맛쪽에 요거 몇 그램이야 히엔? 500g. 아 요 맛쪽에는 좀 사이즈가 커서 요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왔어요. 이거 500g이래요 보시면은 조개 이렇게 숯불에 굽고 위에다가 파나 그죠? 네, 그 다음에 땅콩 같은 거 올리고 이거를 이제 뜯어서 요 소스에다가 찍어 먹나봐요. 오케이 자 희연이 저렇게 뜯어서 그냥 끝이야 그게? 아 그러니까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쭉 여기 조개 보이죠? 네 요거를 이렇게 뜯어. 아이고 땅콩 아까워. 이게 이제 요 기름하고 땅콩이 이제 있어야지 더 고소한 맛이 나요. 얘네 베트남 사람들은 이 조개에다가 땅콩을 많이 올려서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먹다 보니까 맛있는데 젓가락질을 잘 못해서 네 요거를 살짝 찍어서 요렇게 보이시죠? 요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와 물론 바다에서 나온 거니까 당연히 좀 짜겠죠? 좀 짠데 식감이 끝내줘요. 조개가 아니라 무슨 오징어 씹는 식감이에요. 그만큼 크니까. 그리고 이 땅콩하고 파기름 같이 먹어야 돼 이거.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아 땅콩이 들어가니까 너무 너무 고소해요.
와, 저거. 요게 1kg에 40만 동. 맞아요. 근데 저희는 500g만 시켰어요. 어? 어. 그리고 500g. 어, 맞아요. 500g. 500g이니까 20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만 원이에요, 지금. 이거 6개 만 원. 근데 이런 조개, 우리나라에서 있나? 모르겠네. 와, 이게 숯불의 향. 그 다음에 이 쫄깃쫄깃한 식감. 그 다음에 땅콩과 파기름의 고소함. 다 있어요, 다. 자, 먹는 와중에 두 번째 음식 나왔어요. 자, 이거 두 번째 조개구이. 역시 똑같아. 소스는 이런 식으로 파기름, 땅콩 이렇게 올려져서 나와요. 이게 뭐지? 이거 백합인가? 아무튼 조개는 사이즈가 좀 커요. 제 엄지손가락이 요만하니까. 네, 조개는 요만하죠. 보이세요? 네. 크적게. 이거는 1kg에 18만 동이었어요. 네, 저희는 500g만 시켰어요. 하프킬로. 그래서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것도. 아, 얘네는 요 빨간 소스를 많이 찍어 먹네. 자, 보이시죠? 맛있겠죠? 아. 이것도 맛있어요. 잔잔하니. 역시 바다 음식이라 짜고. 근데 식감은 요 맛조개 요 긴 거. 어, 이게 진짜 맛있네요. 이게 왜 비싼지 알겠네. 이거 맛있어요. 이것도 찍어서. 자, 먹어볼게요. 아니, 이 긴 맛조개가 불향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여섯 개 다 먹었어요. 아, 맛있다. 일단 제가 먹은 것 중에 일단 요거, 요렇게 생긴 조개 보이시면 요거 드세요. 요거 추천. 자, 먹는 와중에 나온 이 집의 대망의 하이라이트, 바로 타이거 새우인데요. 이 소스는 칠리 소스예요. 이걸로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새우 크기를 보시면은 크죠? 아, 뜨거. 제 엄지손가락이 요만해요. 보이세요? 네. 나 새우 엄청 크죠? 제 손가락 좀 한통통 하거든요. 네, 엄청 커요. 대략 이게 300g 이고 10마리 정도 나왔어요. 300g이니까는 한 20만 동 약간 아래? 올해 돈으로 이게 만원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스를 한번 먹어볼까요? 단맛은 없고 살짝 좀 매콤하기는 하네. 그리고 새우가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뭐 새우 머리 띄면은 뭐 이거 껍질 띄고 하면 새우는 뭐 먹을 게 별로 없는데. 네, 일단은 그래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아, 뜨겁다. 아, 우리 얘. 아, 새우 사이즈가 크죠? 젓가락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젓가락이 새우 다리 두 개 합친 게 젓가락 하나만 해요. 아, 저렇게 머리 입으로 뜯어서. 그리고 또 새우 머리 쪽은 또 뾰족한 게 나있기 때문에 뭐 여기는 뾰족한 거를 안 잘라주네. 이게 살아있는 새우를 바로 잡아서 먹는 거라. 자, 저렇게 해서. 아, 여기는 그냥 일일이 우리나라처럼 손으로 막 껍질 뜯고 뭐 하지 않고 그냥 희애는 그냥 입으로 씻고 입 안에서 혀로 껍질을 다 뜯고, 네, 그 다음에 뱉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먹네요. 자, 그러면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비닐 장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맨손으로 드시던지, 아니면은 혹시라도 여기 해산물 식당 여기로 오실 분들은 지금 한국에서 만약에 보고 계신다면 비닐 장갑 같은 거, 네, 다이소나 뭐 이런 데 팔잖아요. 1,000원어치. 아니면 여기 뭐 롯데마트에서도 팔겠죠? 거기서 사서 오시기를 추천드려요. 끝! 자, 제가 숟가락으로 깠어요. 손 안 대고 휴지로 잡고. 요 정도 사이즈. 제 엄지손가락으로 비교되시나요? 네. 요 정도 사이즈. 이거 이제 까면은 여기 소스가 안 묻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여기 소스 묻혀야죠. 칠리 소스. 뭐라 해서 이제 먹는 거죠. 한번 먹어볼까요? 칠리 소스가 살짝 우리나라 고추장 맛도 좀 나는데요. 떡볶이 맛도 좀 나고 살짝 매워요. 저희는 새우와 300g, 조개 맛조개 500g, 또 조그만한 조개 300g 시켜 먹고. 네, 탄수화물이 좀 땡기죠. 네, 그래서 시킨 게 볶음밥이야. 워낙 또 다에다가 많이 먹다 보니까 저는 면이 좀 더 선호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를 보니까. 일단 이거는 뭐냐면은 해산물 볶음면이에요. 그래서 미하이산 맞지? 아, 해산 볶음면이고. 뭐 새우 조그만 거 들어있고 우리나라 라면 같은 거거나 배추 볶은 거, 토마토, 뭐 시금치, 모닝글로리, 당근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어요. 어, 이거 어때? 맛있어? 어, 맛있어? 어. 이 집이 뭐 해산물 전문 식당이니까 뭐 이거 면도 뭐 맛있게 하겠죠.
근데 웬만한 이 해산물 볶음면은 딴 데 가서도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그럼 저는 이것도 먹으면서 탄수화물을 한번 네, 제 몸에 챙겨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는 여기 옆에 테이블에 애기가 있어요. 이 애기가 하얀 옷 입은 애기. 저 애기가 제가 먹는 모습이 되게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눈을 동그랗게 치고 네, 그러고 이제 저를 보더라고요. 야. 애기는 엄마만 봐요, 엄마만. 안녕. 7개월. 이 애기 7개월 됐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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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네, 여기 와이프분 아, 이제 순산한 지 7개월 정도 됐고요. 네. 애기 7개월 됐다고 하니까. 네. 이 가족, 이 베트남 가족들 맛있는 거 먹으러 왔나 봐요.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바이바이. 자, 어우, 다 먹고요. 영수증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구만동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저희가 0.5kg 시켰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kg에 18만동 9,000원인데 이건 이제 아까 먹었던 좀 세, 그 조개 좀 작은 사이즈. 이게 이제 0.5kg는 9만동 4,5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맛조개 같아요. 맛조개가 1kg에 40만동인데 저희 0.5kg 시켜서 20만동. 우리가 또 만원. 그 다음에 요 아래 거는 똠 보이죠? 네, 똠. 전 요거 요 단어밖에 몰라요. 새우라는 뜻이에요. 새우가 1kg에 58만동. 우리가 또 대략 3만원 정도 되는데 역시 이것도 아, 이거 0.5kg 시켰네요. 0.5kg 시키면 10마리 정도 나오네요. 저 0.3 시킨 줄 알았어요. 그래서 29만동. 우리 돈으로 15,000원 정도. 그 다음에 미사오미엔 하이산. 저희가 아까 전에 그 면, 해산물 볶음면 먹은 거 있죠? 그거 이름이 이거예요. 미사오미엔 하이산. 요게 6만동. 싸죠? 3,000원. 그리고 저희는 술을 잘 안 먹으니까 펩시. 네. 역시 해산물은 콜라죠, 무조건. 3개 시켰어요. 1개에 만동. 500원씩 해서 3개에 1,500원. 그래서 토탈이 67만동 나왔어요, 여기 아래. 67만동. 67만동이면은 33,500원. 네. 둘이서 완전 타이거 새우에다가 볶음면에다가 조개 종류 두 개에다가 콜라 세 개까지. 여기 주소 나와 있죠? 네. 이름이 냐항 폭타이. 여기 이렇게 보이고요. 이건, 이건 전화번호겠죠? 네. 여기 주소 보이고. 네. 나름 괜찮았어요. 한 번 더 오고 싶어요. 떠나기 전에. 자,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바이바이. 히엔 잘 먹었어. 땡큐. 오케이. 아, 잘 먹고 나왔어요. 여기 엄청나네요, 진짜. 네. 네, 뭐 한국 분들이야 워낙 이제 아는 메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드시는 것만 드시는데 이게 나오면서 보니까는 여기 막 되게 그 갈치보다 더 길게 생긴 생선도 숯불에 구워서 드시는 분도 있고 죽도 시켜서 드시는 분도 있고 또 베트남도 여러 가지 메뉴가 있겠죠. 여기 아까 메뉴판 보니까 한 몇백 개는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여기를 한번 더 와서 네 일단 전 다 맛있었어요. 다른 메뉴도 한번 먹어보려고요. 아, 현지인들 속에서 묻혀서 네. 해산물 식당 한번 먹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